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드밸런스의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전자 전원부 조립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스팟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 때 이제 사용했던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꼭이 제품들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제품들을 이제 선정을 할때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일단 모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터를 돌릴 모터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인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이제 컨버터, 그 다음에 이제 제슨 나노 보드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슨 나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이 보드를 그냥 처음에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제슨 나노 보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슨 나노 보드는 처음에 이제 세팅하고 하는 좀 환경 설정하는 좀 작업이 필요한데, 그 강의는 아마 여기 다른 강의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터부터 보시면, 모터는 CLS6336HV라는 모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총 모터는 12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4족 보행 로봇을 만들 거다 보니까 이제 다리 하나에 모터 3개가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총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모터 12개가 들어가고, 이제 이 모든 제품들은 사실 하다가 조금 망가질 수도 있고, 좀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가 뭐 안에 회로가 탈 수도 있고, 약간 조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그래도 한두 개 여유분을 갖고 구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일단 모터를 처음에 그 어떤 모터를 골라야 될지를 볼게요. 저희는 이거를 일단 선택했는데, 여기서 모터 고를 때 중요한 점이 이제 작동 전압, 토크,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주파수, 그 다음에 이제 펄스 폭.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처음에 작동 전압이 진짜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사이트의 스펙이나, 또는 이제 이 제품 번호를 쓰면, 이제 데이터 시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 시트를, 나 이제 스펙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6V에서 7.4V죠. 그래서 이제 모터에 적어도 6V를 공급해줘야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5V 줘도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제대로 원하는 각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좀 느리게 돌아간다든지, 좀 여러 가지 신호에 따라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동 전압을 최대한 지켜서 이 전압을 공급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팅 스피드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토크. 여기 6V일 때 27.8, 7.4V일 때 35.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토크는 힘인데, 이 전압을 6V 공급했을 땐이 정도, 7.4V 공급했을 때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브 모터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본 가장 기본적인 서브모터 중에 SG90이라는 서브모터가 있죠. 보시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여기 뭐 사양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토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동 전압이 4.8V인데 4.8V 공급해주면 이제 토크가 1.8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6V만 해도 27.8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꽤이 모터는 그래도 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로봇을 만드냐에 따라서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 주파수가 중요해요. 작동 주파수는 이제 여기 워킹 프리퀀시라고 330Hz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서본부터는 보통 50에서 60Hz라고 알고 있으신, 작동 주파수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제 서버부터에는 이제 디지털 서버랑 아날로그 서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가 좀 높아요. 작동 주파수가. 아날로그 서버보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꼭 참고하셔서,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폭은 이제 펄스 위드스라고 해서 500에서 2500 마이크로세크죠. 그래서 이제 서버 모터의 월 작, 그, 이제 각도가 돌아가는 원리는 이제 뒤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아마 설명을 좀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는 펄스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펙을 보시면 여기 500 마이크로세클 때 0도, 2500일 때 180도가 아마 돈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게 모터만 연결했을 때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연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줄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이 펄스 폭을. 좀 폭을 좁게. 그래서 180도 다 돌아가진 않더라도, 어차피 180도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폭을 안전하게, 가끔 값이 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조금 좁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펄스 폭이란 것도 이제 모터를 돌리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잘, 참고해 주셔서, 예, 모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드라이버예요. 이제 모터 드라이버는 이제 저희 PCA9685라는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이게 디바이스 링크를 띄워놨었는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설명 뭐 이런 걸 보셔도 되고, 여기 데이터 시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다 그죠? 이렇게 하도 되고, 이거는 이제 ADAFrui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뭐 매뉴얼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더 이제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파워핀, 아웃핏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SCL, SDA가 핀이 있다는 건 어쨌든 I2C 통신을 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I2C 통신으로 이제 다른 기기와 통신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CC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아두이노나 그런 쓰나우나 그런 보드에서 그 모터 드라이버에 전압을 공급해서 이제 모터 드라이버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전압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에 이제 외부 전압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모터를 여기다 다는 건데, 서브 모터를. 이 서브 모터가 여러 개고 많아지다 보면 그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전압으로. 같은 전압, 그, 여기, 이 전압으로는. 보통, 그리고 부족해, 원래. 그래가지고 여기 외부 전압을 통해서 이제 모터에, 서브 모터에 전압을 공급해줘서 이제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V+의 그 제약 조건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너가 서브부터 사용하면 이제 5에서 6볼트 정도 전압을 공급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특히 또 여기 보면 여기 뒷판에서도 써져 있는데, V+에는 이제 6볼트를 맥스로 줘라. 최대 6볼트만 줘라. 이 정도의 얘기가 써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이상을 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로가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가 6볼트를 주잖아요. 근데 저희 서버가 이제 작동 전압이 이제 6볼트에서 7.4볼트죠. 그러면 이 모터 드라이버와 함께 해서는 아마 이 6볼트 정도의 토크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이 모터의 힘을 발휘시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잘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꼭 저희 제품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모터 드라이버 살때 이제 기본 주소가 I2C 통신한다고 했죠. 이 기본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 두 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를 여러 개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주소를 이제 따로 주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 그런 것도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결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러 개 사용할 때 연결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소가 이게 첫 번째 서브 모터인데 이게 똑같이 주소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주소가 이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I2C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로 이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000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여기에 하나 이제 납땜을 해서 이제 연결시켜 주시면 이게 1이 1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때는 주소가 0x41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이첫 모터 드라이버는 0x40, 이두 번째는 0x41로 주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납땜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개 사용할 땐세 번째 모터 드라이버는 0x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꼭이 모터 드라이버마다 이제 주소를 이제 꼭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신호가 전달이, 통신이 잘 되고요. 그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고,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터리는 7.4V 22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마트 링크도 남겨놨는데, 배터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는 걸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외부 전압을 공급할 텐데, 죄송합니다. 외부 전압을 공급할 텐데, 7.4V를 공급해 주시면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이게 최대 외부 전압을 6V밖에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전압을 스텝 다운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DC 컨버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DC 컨버터를 LM2596이라는 제품을 사용했고,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터 드라이버 두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로도도 보여드릴 텐데, 이 각자 이제 넣어주느라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DC 컨버터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인풋 전압, 그 다음 아웃풋 전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가 여기에 6V를 최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터리랑 여기 인풋 쪽을 연결하고, 이제 아웃풋 쪽에 이제 여기를 연결하는데, 그 전에 이 아웃풋의 전압을 재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멀티미터 같은 걸로 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돌릴 수 있어요, 이거를.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돌리시면 되는데, 이게 가변 저항인데, 그 돌리시면서 6V가 나오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DC 컨버터는 외부 전압이 어떤 전압이 들어오든 6V로 맞춰주면 무조건 아웃풋은 6V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DC 컨버터를 선택하실 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런 것을 이제 레귤레이터라고 해요.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리니어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근데 리니어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이 세개 있죠. 그리고 스위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다섯 개가 있죠. 이게 레귤레이터인데 이게 다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왜 쓰냐면 리니어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을 스텝 다운할 때 그냥 잘라버리듯이 전압을 그냥 낮춰요. 그래서 입력 전류랑 출력 전류가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그 전압을 자르기 때문에 그 잘라진 전압 있죠. 즉 V인에서 V아웃 뺀그 전압 값이 열로 다 방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높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로봇이나 뭐 다른 그런 게 있을 때, 이 전류가 I 아웃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발열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높은 전류일 때는 아무리 발열판을 쓴다 해도 이게 낮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전류를 필요로 할 때는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대신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대신 회로가 되게 간단하고 이제 스위칭보다는 싸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PWM 방식으로 출력 전압을 생성해요. 이 PWM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강의에도 아마 설명이 있을 텐데 여기 스위칭 소자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외부전원 아까 저희 배터리는 7.4V였죠? 7.4V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간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펄스의 주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제 아웃을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조절을 하면 이제 전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압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력 전류가 어떻겠다 계산을 하실 때 여기 입력 전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출력 전압도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6V를 하고 싶으면 6V. 그렇다면 출력 전류가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출력 전류를 맞추시면 되세요. 그 배터리를 고를 때도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 인풋 전압과 아웃풋 전압의 차이가 1.5V 정도는 나야 돼요. 저희는 이제 7.4V에다가 이제 6V 했으니까 일제 1.4V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1.5V 정도는 나야 그래도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슨 나노 보드를 사용했죠. 이제 제슨 나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들을 연결할 때이 핀맵 같은 것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회로도를, 그 전에 이 링크는 뭐냐면, 여러 제품들이 워낙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뭘 선택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로봇들의 이제 스펙을 정하면, 그런 스펙만 영, 스펙, 스펙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 제품들을 추천해줘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런 걸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로봇의 전체 회로도인데 한번 좀 자세히 되나요? 자세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7.4V 2200mAh 적어놨어요. 여기 적힌 거는 무시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각자 이제 DC 컨버터로 보내게 돼서 이제 6V로 전압이 변환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이 6V가 각각 이 모터 드라이브의 외부 전압을 공급하는 이제 모터를 돌릴 때 쓰는 전압이죠.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슨 나노 이게 제슨 나노 이제 헤드 핀인데. 이 핀에 그몇 번째 연결해야 되는지는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에 제슨 나노 핀맵, 제슨 나노 핀아웃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여러 가지 이런 핀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쓸 거는 일단은 모터 드라이버에 이제 전압을 공급할 이 VDC랑 그라운드, 즉 저희는 2번하고 6번에 일단은 연결을 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2번하고 6번에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드라이버는 I2C 통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I2C 핀이 또 있는데 여기 SDA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선하고 SCL 이제 신호를 주는 선인데 이 3번, 5번에 그 I2C 통신하는 선이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버스 0으로 SDA, SCL 여기 27번, 28번
핀에도 I2C 통신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 28번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27, 28, 보라색이 27 해서 여기 SDA이고, 이 초록색 28번 해서 SCA, SCL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터 드라이버 매뉴얼에서 보셨듯이 두 개의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터 드라이버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모터 드라이버를 돌리는 전압이고, 이 외부 전압은 모터를 돌리는 전압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주소가 0x40.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이 주소 0x41번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납땜을 해야 이제 그렇게 주소가 바뀐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전체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달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뭐 초음파 센서, 뭐 자이로 센서, 여러 가지 이제 모터의 균형을 맞추거나 뭐 거리를 탐지하거나 장애물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달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모터를 이제 뭐 로봇을 구동시키는 기본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터 드라이버라든가 이제 DC 컨버터, 이제 배터리, 모터 이런 거는 이제 취향껏 자신의 로봇에 맞는 그런 제품을 잘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전원 전원부 회로,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이었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품을 잘 선택해서 좋은 로봇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